네, 안녕하세요. 아이린사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인베스터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요. 제가 주식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인스파이어 받았습니다. 이분이 택시 기사셨는데요.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택시를 막 하다가 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여윳돈이 있으면 은행에서 저축을 하질 않고요. 그분이 삼성 주식을 한 푼 두 푼 모으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굉장히 수백만 불 정도의 자산이 있으신 분으로 삼성이 그로함과 동시에 그분의 재산도 많이 그로해서 본인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뭐 좋은 은퇴를 맞이하셨다고 해요. 미국이나 한국이나 절대 망하지 않는 주식에 조금씩 조금씩 세이빙을 해서 모아두시는 게 좋고요.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습니다. 만약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한 번에 뭐 계속 20%씩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. 10년 동안 거의 다 그냥 똑같은 X였다가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서 10년의 평균을 보면 적어도 20% 30%씩 오르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20년 30년 지나면서 이게 1000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.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1, 2년 이내에 계속 10%, 20%, 30%씩 오른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어느 순간 약간의 정체기가 올 수 있고 딱 슬로우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슬로우 된 부분에 대해서 인베스트먼트, 특히 에이션 컨트리, 코리아나 뭐 필리핀이나, 필리핀은 좀 아니죠. 베트남이나 중국같이 이런 나라, 맨 처음에 가난했지만 이게 확확 이제 발전되는 모습을 10년 이내에 눈으로 본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의 컬처에는 뭐가 있냐면요. 뭐든지 하면 잘 돼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쁨, 증명,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hopeless, hope? 뭐라 그럴까요? 뭐든지 해도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어요. 그런 환상은 좀 깨셔야 됩니다.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막연한 환상은 없어요. 나는 하면 잘 돼. 해보자. 뭐 이렇게 해서 무모한 짓들을 버리고 이러는 짓은 좀 덜 하시는 컬처예요. 왜냐면은 항상 안정된 데서 그로우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뭐 사람들이 빌딩이 막 치솟고 막 너무너무 발전하는 모습을 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제가 인베스트먼트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그런 것까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. 네, 그러면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이 보여드릴 시스템은 부동산 마켓에 대한 건데요. 2006년도부터 컴퓨터 시스템이 막 시작이 되었어요. 그리고 한국에도 뭐 유명하다는 쿠포티노 지역에 단독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2006년서부터 2020년도까지의 추세 그리고 평균 가격에 대한 추세를 좀 보여드리고서 설명드리려고 해요. 일단 2006년도 이때쯤 시스템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파는 거고요. 쿠포티노에 굉장히 높은 집이 나왔다. 그러면 평균 가격이 약간씩 튈 수가 있죠. 그래서 튀다 보면 이 중간선으로 좀 보통 보시면 돼요. 그럼 2006년, 7년 이때 굉장히 핫했다가 8년까지 핫했다가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.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. 그때 굉장히 많이들 가격이 떨어진 줄 아셔요. 그렇지만 진짜 좋은 지역들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한 20% 뭐 많아야 30% 정도 내려갈 듯 말 듯 했었어요.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요. 여기도 보시다시피 쿠포티노 지역인데 평균 집가격을 125만 불 정도로 보시면 돼요. 125만 불, 6만 불, 뭐 150만 불이 좀 안 됐었죠. 근데 2009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몰개즈 사태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떨어졌어? 그래도 110만 불, 20만 불은 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유지하다 9년, 10년, 11년 했다가 12년에 박차고 올라가서 현재 250만 불이 된 거예요. 평균 집가격이.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죠. 그러면은 이때 올라타신 분, 이때 집을 사서 갑자기 1년에 25%씩 팍팍팍팍 성장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환상을 가지실 수 있어요. 이때 쿠포티노에 집이 있었던 분들은 타격이 아주 크지 않지만 별로였던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산호세 지역에
뭐랄까요? 예를 들자면 뭐 알럼락 지역이라고 할까? 이런 데를 한번 볼게요. 알럼락 지역이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가 좀 없었던 지역이에요. 이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됐어요? 이때 벌써 60만 불 때였어요. 2006년, 7년.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굉장히 떨어졌어요. 60만 불에서 30만 불로 반 50%가 떨어졌어요. 그렇지만 이 회복 기간이 10년, 11년, 12년 딱 2-3년 정도예요. 그 다음에 다시 치솟아서 그 이상으로 오르고 있죠. 인기가 좀 좋고 안전한 지역 그리고 굉장히 오너 레이시 많고 부자 지역들 이렇게 지역들은 20-30%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. 15%에서 30% 정도. 그렇지만 딥다운한 지역은 약간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는 더 타격이 심하죠. 그래서 거의 뭐 반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지만 3년 정도 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완전히 치솟았죠. 또 하나 지역을 더 보여드릴게요.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에요. 플레즌튼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플레즌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. 이 지역이 이스베이 중에서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. 이 지역은 2006년, 7년 때 어차피 100만 불이 평균이었던 지역이에요. 굉장히 인기 있었던 지역이죠. 알럼락 지역은 60만 불이었어요. 그렇지만 30만 불로 떨어졌죠. 이건 100만 불 지역이었는데 이거는 쑥쑥쑥쑥 떨어져서 이것도 한 3년 정도 스트럭을 했죠. 그렇지만 한 75만 불, 70만 불. 그리고 나서는 또 쭉쭉쭉쭉 올랐지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. 다른 지역은 이 딥다운 한 2013년서부터 20년까지 더블이 되었는데 여기는 50%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. 많이 상승은 안 했죠. 교통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샌남은 샌라몬이라는 지역은 뉴빌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. 이 지역은 어땠나? 이 지역도 뭐 90만 불 때였어요. 그렇지만 이 지역은 75만 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사실은 요 2013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00만 불에서 140만 불 이건 한 40%밖에는 안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지만 꾸준히 올랐죠.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 내년도에 딥다운이 온다 그러면은 아주 인기 있던 지역은 20-30%. 그렇지만 옛날 같은 팬데믹은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옛날에는 융자를 100%를 줬었거든요. 이제는 100% 융자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포클로저나 숏세일 뭐 이렇게 넘기는 확률이 없어요. 그런데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샀거나 했던 분이 만약에 잡을 로스트 했다. 그랬을 경우는 집을 날릴 수 있지만 3-4년 정도 가지고 계셨다면 에퀴티가 뭐 30-40% 이상은 더 생겼고 본인 다운 페이먼트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때같이 아주 딥다운은 되지 않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. 여러분께서 이 시점을 대비해서 20-30% 집이 떨어지고 테넌트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 집을 2년에서 3년 정도 내가 그냥 테넌트가 없어도 매니지 할 수 있다 그러실 때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를 사시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. 사실은 가장 최선의 컨서버티브한 정답은 그렇게 되죠. 2년 동안 테넌트 없이도 내가 집을 관리할 수 있다. 몰게이지든 프로퍼티 택스든 뭐든 뭐 수리든 뭐든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할 때 하셔야 돼요. 이때 저희 잃었던 고객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40채를 잃어버리셨어요. 왜냐면 에퀴티 뽑아서 다른 집, 에퀴티 뽑아서 다른 집, 에퀴티 뽑아서 다른 집 하면은 그게 굉장히 집값이 올라가면 한 집을 100만 불짜리 사는 것보다 10만 불씩 해서 10집을 사면 이 10집이 100만 불 곱하기 10배, 1000만 불이죠. 1000만 불이 10%가 오르면 100만 불을 버는 거예요. 1년에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리 익제저레이트.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했던 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50%를 다 잃었죠. 네,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무슨 문제가 생겼네요. 프로그램에. 네, 여러분. 그러면 오늘 인베스터들이 가장 유의하실 점, 가장 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. 그렇지만 2년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진다는 것. 이거는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. 10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어려움이 와요.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. 네, 여러분 인베스터분들 주의하시고요.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바이바이. 네, 감사합니다.